뭐야. 인지요? 되게 재미없죠. 재미있고. 아는 형네 가게에도 처음 왔어요. 마스크 끼고 있었는데도 지현이 눈이 되게 에너지가 좋았어요. 왜 저래?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똘망똘망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잘 맞는다기보다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100일이었는데 근데 100일도 까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날짜 주입했거든요. 저희 지금 세 달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념일은 아니었어요. 기념일이었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 살짝 시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랬던 시기였는데 이제 그때 엄청 싸웠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논다고 뭐가 남냐, 진짜 우리 인생 도움이 되는 거가 맞냐, 그 시간을 마치 약간 부정당하는 느낌? 이렇게까지 가버렸으면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 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친구도 불타오르던 게 사그라지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싸웠는데 아 우리는 그냥 딱 여기까지만 좋아했나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성격도 극과 극이, 진짜 극과 극이. 취향만 맞고 성격은 잘 안 맞지 하다가 이제 근데 뭐 다시 만나면 또 잘 지낼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화내고 이런 그게 지현이가 남자를 만나자면 저랑 비슷한데 저보다 뭔가 좀 더 다정한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지현이가 통통 튀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제가 아니어도 다 좋아할 거라 생각해요. 사실 매력있어서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뭔가 그냥 추억 정도? 추억이다 그냥 추억이었다 뭐 그냥 그런 느낌이지 뭐 딱히 뭐 그런 느낌이다. 왜 저렇게 말했대? 지현씨가 어떤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되긴 해요. 근데 더 다정한 사람 이렇게 말했더라고. 크라잉 주르.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더 다정한 사람 쉽지 않아요. 여기서 오빠를 보니까 좋은 기억이 또 생각나서 느끼는 감정이 너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이게 뭘까? 약간 너무 많이 말도 안 되는 감정들이 많이 건드려져서 저희 글램피디가 한 장만 더 주세요. 근데 있잖아.
진짜 여기서 오빠를 제일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 아니 저렇게까지 말했다고? 어떡해. 아니에요 태희 씨.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 약간 다른 개체로 바라보는 것 같아. 오빠가 진짜 내 그때 기억으로는 나의 세계에서 오빠가 진짜 너무 제일 멋있는 사람이었고 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약간 B급 감성인가? 감사합니다. 약간 너무 하드코어인 거야 약간? 내가? 난 그리고 진짜 되게 친절한 것 같거든. 나도! 나는 오빠가 평상시에 얼마나 친절한지 그 척도를 아니까 여기서 오빠 되게 친절하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끼더라고. 그리고 나 오빠가 보면 귀엽거든? 오빠 귀엽고 막 하는 거 보면 약간 아 나는 오빠가 다 오빠를 좋아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어. 아씨 다 오빠 좋아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 오빠가 제일 잘생겼겠지? 아 막 이렇게 하면 나왔는데? 그치? 오빠 갑자기 나도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야 넌 인기 많아 보여. 그냥 언니들도 나를 너무 많이 챙겨주잖아. 그냥 진짜 너가 좋은 사람이니까 챙겨주는 거지. 어때 근데 나 다시 보니까? 똑같아. 내가 제일 낫지 않아? 혹시 네 명 중에 고르라면? 뭐지? 무슨 심리지? 태희 씨에 대한 마음이 좀 있는 것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참... 어느 정도 한 켠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장난기가 지금 좀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가? 막 세상에서 가장 내 세계에서 멋있는 오빠였는데 지금 너무 찬밥 신세니까. 찬밥 신세니까. 삐끗 감성이라. 근데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불쌍하게 또 여기. 맞아. 맞아. 그러면 안 돼. 지금 태희 씨가 사실 이 자리로 더 작아질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 그럴까 봐. 그런 말도 있잖아. 연민이라는 감정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그럼 맞아.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연민의 감정일까 싶은 거죠 저는. 그냥 다 틀려먹었어요. 다 틀려먹었어 진짜 맞아. 내가 제일 낫지 않아? 혹시 네 명 중에 고르라면? 네 명 중에 한 명이랑만 사귈 수 있어. 네 명 중에 꼭 한 명이랑만 사귀어야 돼? 응. 그 사람들 중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딱히 고르고 싶지 않아. 네 명 나도 포함이야. 왜? 너라고 해줘?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근데 나보다 멋있는 사람 많잖아. 여기 있는 사람 다 멋있잖아. 다 멋있지. 진짜 네 명 중에 한 명 꼭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 세상에 여자가 네 명밖에 없어. 그럼 누구랑 살 거야? 세상에 여자가 네 명밖에 없어? 응. 그럼 네 명을 다 만나면 되잖아. 한 명만 고를 수 있다고. 토 좀 달지 마 제발. 모든 이런 거에. 안 만날래. 안 만나는 거 없어. 왜? 없으니까. 진짜 솔직히? 진짜 솔직히. 아무도 안 만날 거야. 아니 만나야만 한다고. 그럼 솔직히가 아니잖아. 머리 아파. 만약에 하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는데. 누구 만날 거야? 내 명. 너 만나. 짜증나. 왜? 너랑 증손주까지 볼게. 아들 셋에 막내는 딸로 해가지고 이제 공주처럼 이제 막내딸 뭔지 알지? 너랑 그게 좀 그려지더라고. 어때? 이런 답변. 짜증나. 왜? 엎드려서 잘 받는 거 같아. 아니야 되게 디테일했어. 나는 한 대화를 좀 할 줄 알았거든.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되네. 근데 난 이런 대화 할 줄 알았어. 뭔가 좀 힘든 거. 나는 막 오빠 나 너무 그때가 그리워 막 이런 거 하려고 했거든. 그리워? 응.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대체 오빠의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근데 뭔가 그 자유로움이 좋았던 거 같아.
그리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지팔지꾼이라는 말이 있어. 어. 나 오빠 진짜 좋거든? 약간 지팔지꾼? 아닐까? 지팔 뭐라고? 그거는 지팔지꾼 몰라? 몰라. 지팔자 지가 꽂나고. 아 내가 팔자 꼬일 만한? 더 좋은 사람 만났었는데 오빠 좋은 거 어떡해? 야 이런 느낌. 뭐야 이거 봐. 그 오빠 좋아한다니까. 근데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저런 말 들으면. 아니 왜 이런 말이야. 아 선택하면 팔자가 꼬인다 이런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난 너를 만나려고 하지? 이렇게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너 별론데 나 왜 자꾸 너한테 관심 가지? 이런 건가? 지팔 지꾼 몰라? 몰라. 지팔자 지가 꽂나고. 아 내가 팔자 꼬일 만한? 더 좋은 사람 만났었는데 오빠 좋은 거 어떡해? 야 이런 느낌. 진심으로? 여기서 다른 사람 만났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되는데 오빠가 자꾸 생각나면 혹시 이런 나 지팔 짓꾼? 약간 어지럽다. 왜냐면 오빠는 봐봐 자상하지도 않고. 나 자상해. 맨날 어디 가자면 싫다 하고. 해달라. 싫다 한 적은 없어. 근데 널 회유했지. 그게 그거잖아. 그게 그거잖아. 너도 동의했어. 근데 아 얄미워. 동의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된 거야. 근데 내가 하라고 한 거에 10분의 1도 충족되지 않았어. 10분의 1은 했다. 10분의 1 정도 된 거 같아. 그래도 내가 좋아했잖아. 그리고 난 진짜 내가 더 좋아했다 생각해. 인정해. 아. 이제 2판 4판이네 이제. 난 끝났어. 오빠 이제 어떡하냐? 몰라. 난 이제 슬슬 걱정돼. 근데 오빠 솔직히 말하면 나도 흔들려. 뭐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지팔짓꾼 하지 마세요. 지팔짓꾼이냐 지팔짓꾼. 갔다 올게. 잠시만요. 따라오는데. 담필 거지. 그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나연 언니랑 데이트하면 30분에 한 번씩 담폈어? 아 30분에 한 번씩은 안 폈지. 아. 하. 아 진짜 어떻게 나 지팔 짓곤 하지 말까? 그게 뭐 사람 마음처럼 되나? 박자 하자. 천천히 마셔야겠다. 좀 오래 있어도 되지 않나? 좀 안 들어가고 싶어. 그랬거든요. 아 진짜 오빠랑 마음 편하게 술 먹을 때 진짜 좋았는데 그때도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거든. 그때가 진짜 좋았고 그때의 오빠가 제 내 눈에 진짜 멋있었고 진짜 멋있었다. 나 오빠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했잖아. 되게 많이 사랑받는 느낌 받았어. 고해 상사처럼 얘기하지 말고 저 좀 보고 얘기해 주실래요? 고해 상사야. 솔직히 오빠 이렇게 많이 신경 쓸지 몰랐어. 나도 너가 이렇게 신경 쓸지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아예 범주 밖이었어. 그냥 처음에 진짜 오빠가 너무 미운 거야.
애증이야, 애증. 이 워딩은 진짜다. 애증이다. 근데 비율은 말 못해. 때가 맞는지 증이 맞는지 말 못해. 근데 진짜 애증인 거야. 먼저 가. 반갑습니다. 저는 감정을 좀 덜어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 감정이 뭔가 더 이렇게 많아져서 더 감정적으로 대화한 것 같아요. 서운했어요. 지연이에 대한 기분이 거의 헤어져 갈 때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헤어질 때 성격 차이처럼 서로 에너지도 완전 정반대고 그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여기 와서 또 느껴져요. 다시 또 이 친구랑 미래를 그려보자면 안 그려져요, 사실 머리.